많은 분들이 구피를 키우시죠. 어항하고 먹이하고 물만 있으면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키우기 쉬운 물고기죠. 그런데 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하고 먹이하고 물만 있으면 키울 수 있는 물고기죠. 차이가 있다면 어항하고 먹이는 같은데 물이 바닷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물을 바닷물로 잘 바꾸면 구피와 별 차이가 없죠. 물론 그 바닷물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영상은 구피와 니모의 사육 차이점을 알고 구피를 키우시는 여러분이 니모도 쉽게 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해수어와 열대어의 차이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구피는 민물고기고 니모는 바닷물고기죠. 민물은 주기적인 홍수나 오염이나 환경의 변화가 수시로 있다 보니 민물에 사는 열대어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니모가 사는 열대바다는 1년 내내 수온이나 수질 변화가 없는 곳이고 그런 곳에 사는 니모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폭을 좁혀줘야 니모가 잘 살 수 있죠. 이 변화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즉 니모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두 편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영상은 1탄, 니모 사육 환경의 3도인 온도, 염도, pH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피는 염도는 당연히 제로이고 온도 적은 범위가 꽤 넓어서 따뜻한 실내면 겨울에도 히터 없이 키우시기도 하고요. pH도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까지 적응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니모는 말씀드린 염도, 온도, pH가 모두 항상성이 중요한데요. 즉 적절한 수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죠. 제가 운영 중인 수조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터입니다. 니모가 좋아하는 수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좋고요. 더운 여름에는 30도까지 버티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편차가 없어야 하는 건데요. 하루에 24도에서 26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24도면 하루 종일 24도, 26도면 하루 종일 26도 이렇게 변화가 최대한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도도 마찬가지로 염도계로 최저 1.012SG에서 1.028SG까지 다양한 염도에서 살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염도는 1.020에서 1.025 사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일정한 염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어항같이 고인물이 증발하면 염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증발한 만큼 보충해주는 보충수통이 필요합니다. 이건 가장 저렴하고 어항면적을 덜 차지하는 사이펀식 보충수통인데요. 이렇게 물 높이에 따른 수압 차이로 인해 물 수위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보충수통 안에는 소금물이 아닌 생수가 들어있어 증발한 만큼 새물이 들어가서 항상 일정한 염도를 유지시켜주죠. 이렇게 페트병 뚜껑 사이즈로 파는데 여기에다가 500리터나 2리터 생수 페트병을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H가 있는데요. 니모를 비롯해 대부분의 해수어들이 좋아하는 pH는 8.3, 약 알칼리성이죠. 해수염을 타서 짠물을 만들면 해수염 안의 성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약 알칼리의 pH가 유지되기는 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에 의해 변동이 좀 생기기도 하고 특히 물갈이를 안 해주고 오래 키우다 보면은 pH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바닥재를 산호사로 쓰고 데드락 같은 것으로 세팅하면은 산호사와 데드락의 성분이 물에 녹아서 pH를 약 알칼리로 유지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질관리가 편해서 날바닥 어항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니 니모 어항에는 산호사와 데드락 세팅을 한 이유가 미관상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바로 이 pH 유지를 위해서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세팅이지만 장식품 하나, 바닥재 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니모 사육에 중요한 온도, 염도, pH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모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여과에 대한 영상까지 꼭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